있습니다. 오늘 주의 첫날 저희가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 임재하신 가운데 하루를 지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늘을 여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힘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그러므로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깨닫고 행하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자, 계속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 누가복음 20장 보겠습니다. 20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봅니다. 그때 백성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기 시작하시더라.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먼 나라로 가서 오랫동안 있다가 때가 되어 주인이 농부들에게 한 종을 보내어 포도원의 소채를 받아오라고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때리고 빈손으로 보냈더라. 그래서 그가 다시 다른 종을 보냈더니 그들이 그 종도 때리고 모욕을 주어 빈손으로 보냈더라. 그래 그가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냈더니 이 사람도 상하게 하고 내어 쫓았더라. 그때 포도원 주인이 말하기를 내가 어찌할까?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라. 그들이 그를 보면 존중하리라고 하더라. 그러나 그 농부들이 그를 보고 의논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은 상속자니 자 그를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고 하더라. 그래 그들이 그를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그 포도원 주인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시니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나이다 라고 말하더라. 또 주께서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우퉁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기록된 것이 무슨 뜻이냐?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서지겠고 또 그 사람 위에 그 돌이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리라고 하시더라.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주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가 자기들에 대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주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Luke chapter 20 verse from 9 through 19. 주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경우가 여러 번 있죠.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으면 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문자적으로 다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자, 이 포도원이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포도원이 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우리 이사야서 5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이사야 5장에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사람이 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의 지극히 사랑하는 자에게 노래하리니 이사야 챕터 5 그의 포도원에 관하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노래를 부르리라. 나의 지극히 사랑하는 자는 심히 기름진 산에 포도원을 가졌도다. 그가 울타리를 누르며 거기서 돌을 주워내고 최상품 포도나무를 심으며 그 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포도들로 만들었도다. 그가 포도가 열리기를 바랐더니 야생 포도가 열렸도다. 오 예루살렘 거민들아 유다 사람들아 지금 내가 구하노니 나와 포도원 사이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에 행했던 것 외에 무엇을 더 했어야 했느냐? 내가 포도 열리기를 바랐는데 야생 포도가 열리면 어떤 일이냐? 이제 가라. 내가 내 포도원에게 할 일을 너에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에서 울타리를 걷어내어 먹히게 할 것이며 거기에서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하리라. 또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두리니 가지를 치거나 가을지도 못하게 되어 찔레와 가시를 내리라. 내가 또 구름에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만군의 주의 포도원은 만군의 주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집이요. 그랬죠. 포도원이 이스라엘 집이란 말이에요.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집이요. 유다 사람들은 그의 기뻐하시는 초목이라. 그가 공의를 바라셨으나 압제만이 보이며 의의를 바라셨으나 부르짖음만이 보이는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것은 이 지구, the earth, 이 지구를 그들에게 맡기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마귀는 이걸 압니다. 마귀는 이걸 알기 때문에 1역사 6천년 동안 사탄이 마귀가 한 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다 쓸어버리겠다. 그 때문에 유대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또 죽인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만국이 맙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사실 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저 팔레스타인 땅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이 바로 포도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중심을 해서 앞으로 주님이 오셔서 왕국을 세울 때 이 땅이 정말 하나님의 포도원처럼 되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떠나가지고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선지자들을 죽였죠. 이게 지금 비유해보니까 종을 세 번 보냈는데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면 괜찮겠지 그랬는데 아들까지 죽이면서 이 아들을 죽이면은 그 독생자니까 독생자 아들이니까 그 아들 거 아닙니까 이 땅이. 그러니까 아들 죽이면은 내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마귀가 그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서기관들을 선동해서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그 상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죠. 우리 요즘에 예레미야서를 쭉 공부하면서 보는 것은 뭔가 하면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까지 인류 역사 4천년 동안은 어느 누구도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공의를 행할 수가 없어요. 또 진리를 찾지도 않아요. 먹고 사는데 바빠가지고 헛되이 다니면서 분주하게 다니는데 재물을 못 치면 누가 가질지도 몰라요. 자, 하나님을 아셨어요. 4천년 동안 아무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예레미야 시대에는 예레미야 딱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선지자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방법이 없어요. 4천년 동안은 사실 인류 모든 사람들이 죽어 있었어요. 마치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돼가지고 냄새가 나는데 내가 부활의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사로에 나오게 한 것처럼 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기다렸어요. 4천 동안 왜 그랬느냐? 결국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장사됐다가 셋째 날에 부활해서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공의를 행할 수 없어요. Cannot judge. 그 다음에 진리를 구할 수 없어요. Cannot seek the truth. 방법이 없죠. 뻔히 알았죠. 하나님은. 그러다 지금 여기 지금 먼 나라에 가서 말이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먼 나라로 가서 오랫동안 있었다. 수천 년 동안을 주님이 가셔가지고 먼 나라 저 셋째 하늘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다. 그러다가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2000년에 오셨습니다. 그 소치를 받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치를 받으려고. 근데 그거는 아무것도 한 게 없죠. 아까 이사에서 보니까 극상품, 아주 최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야생포도, 들포도가 맺혔다. 세상 것이 맺혔다. 이런 얘기죠. 세상 것이 맺혔다. 기가 막힌 얘기죠. 자, 이렇게 이 비유로 하신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 땅의 상속자죠. 시편 2편에 보면은 내가 시온에 내 왕을 세웠다. 시온은 예루살렘을 얘기하죠. 예루살렘에 내 왕을 세웠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내게 구하라. 내가 땅끝까지 내게 주리라. 이 지구가 주님의 거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은 지금 아무것도 한 적이 한 게 없어요.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오히려 상속자를 죽였으니까. 그 다른 민족에게 주겠다. 열매 맺는 백성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대환란 때 돼가지고 그때서 유대인들이 마지막 적그리스도 치하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때 되면은 여러분 대환란 때는 그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서 잡아가지고 살을 먹어요 여러분. 저들은 내 살을 먹으려 갔다가 걸러 넘어진다고 그랬죠. 그 살을 먹으러 온 거 살을 먹으러 온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대환란 때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뭐 옛날에 이스라엘도 말이죠. 먹을 게 없으니까 자기 아들 삶을 먹었잖아요. 우리나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정말 20일, 30일, 40일 굶어보세요. 갓난 아기가 바베큐로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때 돼서야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율법을 준 것은 율법을 저들이 행할 수 없잖아요. 행할 수 없으니까 계속 신명기 28장에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안에서도 저주받고 나가서도 저주받고 떡반죽꾼이 저주받고 뭐든지 소생이 저주받고 다 저주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주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인류 역사 4천년 동안 주님 오시 전까지 그들은 저주 가운데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세상 나라들과 결국 그들이 간음했죠. 바벨론과 이집트와 아시리아 같은 나라와 간음을 했죠. 아직까지도 지금 이스라엘은 자기네 메시아가 와서 세울 왕국을 바라보지만 그들은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다른 메시아.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라고 되면은 틀림없이 유대인의 폐가 섞이기 때문에 능력을 행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를 따를 겁니다. 옛날에 예수님 오셨을 때도 병 고치고 마귀 쫓아주고 매겨주고 그렇게 하니까 왕으로 삼으라고 그랬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예수 그리스도하고 비슷하게 하거든. 흉내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다. 속어요. 다 속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를 따라가게 되어있죠. 그가 성전을 짓는 걸 허락해주니까.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일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특별히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혜 복음이죠. 생명의 복음이죠. 화평의 복음이죠. 특별히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그럴 때는 그리스도라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예요?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왕국을 세우는 이거. 이거를 얘기하면 사람들이 놀리죠. 천년왕국 얘기하면 놀리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얘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의 복음, 화평의 복음, 은혜의 복음 이렇게 얘기했는데 특별히 Gospel of Christ, 그리스도의 복음 그럴 때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네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마지막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밖에 안 남았어요. 마지막 남은 거는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똑같은 은혜의 복음이고 화평의 복음, 생명의 복음이죠. 근데 그리스도의 복음 그럴 때 또 사도 바울은 나의 복음 그랬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아,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 거 부끄러울 거 없죠? 은혜 복음 전하는 거 부끄러울 거 없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뭐 부끄러울 게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 그럴 때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을 인수받으시고 결국 이 땅에 왕국을 세우신다. 이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뭐 다 부끄러워하죠. 뭐. 신학교에서도 그 안 가르치고 목사님들 그 얘기하면 저 캐톨릭에 완전히 이제 결국은 잘못 보아가지고 큰일 나고 교단에서 쫓겨나고 그러죠. 부끄러워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이거죠. 자 이렇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이 아직까지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그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나 그리하여 그들이 그를 포도밭으로 내쫓아 죽였느냐.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아니 종들 다 죽이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다 죽여서 그걸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아는 얘기죠. 죽여야죠. 죽어야죠 그들이. 누가복음 19장 보면은 문화비에 보면은 내가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끌어내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주님이 왕으로 오셔가지고 이 땅에 왕국을 세우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다 내어 죽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편에 서겠습니까? 그 왕국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왕국을 인정 안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핍박이 옵니다. 핍박이 옵니다. 시라는 것은 왕국의 시다. 왕국의 말씀이다. 마태복음 나오죠. 왕국의 말씀이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주님 와서 농부들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시니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나이다 라고 말하더라. 아니 어떻게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그래요? 참 인간들이 말이죠. 죽을 짓을 해놓고서도 어떻게 좀 살궁이를 한다고요. 기가 막히죠. 이게 인간들이에요. 인간들. 주님이 이렇게 처참하게 죽으시고 우리 구원해 줬는데 정말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그랬죠. 그렇지 않으면 내게 합당치 않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사람은 내게 합당치 않다. 십자가도 하나도 안 지고 나가지고 아 면류관 내놓으시오.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아 세상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말이죠. 나 대통령 되겠어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 자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17절 보세요. 또 주께서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기록된 것이 무슨 뜻이냐? 묻는 거예요. 이 이사야서 있는 거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뭡니까? 집을 짓는 사람들이 말이죠. 머릿돌이 될 돌을 버려버렸어요. 여러분, 이 피라미드 있죠? 피라미드. 피라미드 맨 꼭대기에 있는 거 있죠? 그게 바로 머릿돌이죠. 그래가지고, 우리, 1불짜리, 1달러짜리 지폐 보게 되면은 피라미드 있고 위에 머리돌이 있죠, 머리돌. 머리에 있잖아요. 머리돌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눈이 한쪽 있잖아요. 이게 일루미나티 아닙니까? 온 세계를 보는 눈 안에요. 지금 저 그리스도가 그 예수님 대신에 그게 되고 싶은 거죠. 그게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진짜, 모퉁이 돌이 될 분을 버려버렸죠. 유대인들이 모퉁이 돌이 될 분을 버려버렸죠. 모퉁이 돌이 완전히
머릿돌이 돼야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데 그걸 버려버리고 자기들이 찾아겠다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미국이 희한한 나라예요. 미국 화폐에 그게 그려졌다는 게 말이죠. 앞으로 보시면 미국이 어떻게 될 건가 눈에 훤히 보입니다. 우리가 휴거되고 나면은 결국은 이 미국이 정말 적것이다 통치하는 그런 땅이 돼요. 지금 저 워싱턴 가보세요. 그 모노멘트 같잖아요. 모노멘트. 대통령들이 선사할 때 그 모노멘트를 보고 해요. 클린턴 때부터. 그 전에는 링컨상을 보고 했어요. 돌아서가지고 모노멘트. 저기 저 바티칸에 있는 비슷하게 생긴 그 앞을 보고 선사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뭔지 몰라요. 왜 뒤로 돌아야 했는지 그걸 모릅니다. 자, 우리 한번 다니엘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2장 44절부터 봅니다. Daniel chapter 2 verse 44-45. 이들 왕들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않는 한 왕국을 세우시리니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넘겨지지 않을 것이요 도리어 그 왕국이 이 모든 왕국들을 쳐부수고 멸하여 영원히 설 것이니이다. 왕께서 사람의 손을 내지 않고 산에서 떨어져 나간 돌과 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산상조각을 내는 것을 보신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있을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니 그 꿈은 분명하고 그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하였더라. 이게 뭐죠? 마지막 이 지구상에 있을 왕국이죠. 이게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이게 바로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회개하러 천국에 가까웠다고 그랬죠? 왕이 자기 왕국에 오셨으니까 천국에 가까웠다. 근데 그 왕을 죽였죠? 그래서 천국이 지금 2000년 동안 포스폰, 연기가 된 거죠. 주님이 이제 재림하시면 심판하시게 되면 그 이후에 결국은 그게 왕국이 영원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다니엘의 말을 듣고 어떻게 된 느부갓네살이? 느부갓네살은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경배하고 그들로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바치도록 명령하더라. 이 느부갓네살은 요즘에 교회 다니는 사람 99% 되는 사람보다도 더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지상에 있는 모든 목사들보다도 대부분의 목사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천년왕국을 안 믿으니까. 이 느부갓네살은 천년왕국이 온다는 걸 그가 깨달았어요. 깨달았지만은 알았지만은 지식으로는 알았죠. 그러나 우상을 버리지 못했죠. 근데 잠깐 얼마나 깨달았으면 말이죠. 다니엘에게 포로 잡혀온 이 소년에게 경배했다고요. 상품을 나갖다 바쳤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 2장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말씀을 전하면 이들이 할 말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이 말씀으로 무장되면 이 말씀은 유대인 한 사람을 전도해서 구원하면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첫째가 유대인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아까 얘기했지만 그분이 왕으로 오셔서 영원한 왕국을 세우시는 이것이 포함된 복음이에요. 이게. 물론 그 안에 은혜도 있고 생명도 있고 화평함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뜻이 먼저 있단 말이죠. 왜 예수의 복음 안 그러고 주님의 복음 안 그러고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얘기할 때 그리스도이신 예수라고 했어요. 그분이 왕으로 오실 것을 강조한 겁니다, 여러분. 네? 그 때문에 지금 버림받은 돌이 하늘에서 땅 내려와 가지고 그냥 신상을 치니까 바벨론부터 지금 모든 나라들까지 와르르 다 무너졌죠. 다 무너졌습니다. 다 무너지고 그 다음에 그 산산조각을 내고 그 모든 것들은 티끌처럼 다 없어져 버렸어요. 세상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지금 우리 코앞에 있어요, 여러분. 휴거도 지금 우리 코앞에 있고요. 그 다음에 7년만 지나면 이게 일이 이루어진다고요.
근데 뭐 다들 잠자고 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뭐라 하십니까?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래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을 주시리라. 그리스도가 빛을 주신다. 지금 다 잠자고 있어요. 주님 오실 날이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잠자고 있어요 지금. 세상 나라가 영원히 갈 줄 알고 잠자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세상도 저녁도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간다 이렇게 말씀했죠. 자 이렇게 지금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누가복음에서 그 돌 위에 떨어진 사람은 부서지겠고 또 그 사람 위에 그 돌이 떨어지면 그를 가라 가루로 만들리라고 하시더라. 뭐 부서지는 거나 가루 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구원 못 받는 거죠. 주님이 오실 때 그때는 뭐 사람들이 그냥 얼마나 무서운지 산들아 나를 덮으라 바위들아 나를 덮으라 너무 두렵다 말이죠. 이렇게 외칠 거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다.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은 주님이 오실 때 얼마나 처참한 광경이 벌어지는가 이게 나오는데 이거를 공부를 하지 않고 공부를 해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두렵지 않죠.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우리는 두려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를 가로로 만들잖아. 가로 만들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바람 불면 다 날아가게 되죠. 그래서 뭐랬습니까? 침례인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가 자기 타작마당을 정해서 알곡은과 창고에 들이고 쭉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쭉정이가 뭐죠? 안에 성령이 없는 사람은 쭉정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뭡니까? 아 여러분 밀이 있어요. 쌀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아무것도 들은 게 없어 봐요. 쭉정이 안에 그거 아무리 심어봐요. 싹이 나나요? 아니죠. 안에 들어있어야 되죠. 안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에 있는 사람은 알곡입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은 항상 공의를 행하고 진리의 말씀을 찾게 돼 있어요. 근데 성령이 안에 없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공의를 행할 수도 없고 진리를 찾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야 너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된다 그러고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임파서블. 아무리 무식한 사람이라도 성령이 계시면 그저 자나깨나 말씀을 보게 돼 있어요.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말씀으로 채우게 되죠. 그냥 힘으로 누구나 안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만 됩니다. 참 너무나 처참한 것은 마지막 때 교회들은 많이 있지만 정말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런 사람은 말씀 만드는 목병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 오잖아요. 여기 주님이 계시잖아요. 금요일도 얘기했지만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우리 혼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자비와 인자로 관을 씌우시고 우리 입에 모든 것을 흡족케 하시고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이거 다섯 가지를 이 은혜를 절대 잊지 말라. 시편 103편에 나오죠? 절대 잊지 말라. 이게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있고 아프고 이럴 때일수록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되죠? 힘이 납니다. 제가 이 사람은 너무나 힘들어가지고요. 걷지는 못했어요. 금요일날 교회 나올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나오니까 그냥 들어오자마자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아, 그럴 때 경험했어요. 아, 주님이 계시는구나, 이게. 주님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암이 걸려가지고 죽기 직전에 나 이 말씀 듣다 죽을 테니까 여기 이 들것에다 실어다 그래가지고 이 앞에 딱 실어놓은 걸 옛날에 봤어요. 그랬던 우리 연세 많은 목사님은 그러잖아요. 기도회나 모임에 있어서 죽기 전에는 다 나와야 된다. 왜? 그렇게 되면 나오면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병을 고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 어디 가서 안수 받는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계신 곳에 와서 있으면 주님이 돌아다니면서 다 해준 거예요. 이거 다섯 가지 이 베네핏. 이 미국 사람들은 뭐 베네핏 되게 찾죠. 잡을 거에도 베네핏이 어때? 뭐 베네핏 되게 찾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베네핏은 공짜로 주는 건데 그걸 못 받아 먹어. 세상에 주는 베네핏은 정말
큰 회사 들어가기 전에는요, 그거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거. 예. 한국도 보세요. 임시직 아니야, 다 임시직. 정규직 안 주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은 100% 정규직을 주시고 모든 베네핏을 다 한꺼번에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걸 바로 알아야 돼요. 옛날에도 우리 노목사님 밑에서 제가 있을 때 항상 그랬어요. 그때만 해도 그 장로교회는 환란을 통과하는 줄 알았어요, 그때. 그래서 뭐라는가 하면 환란에 대비하기 위해서 집에 가기 전에, 일하고 집에 가기 전에 교회 와서 30분 정도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다들 와가지고 피곤해도 교회 와서 30분을 기도하고 왔어요. 참 그렇게 순종적이었어, 사람들이. 근데 환란이 살아있을 때 통과하는 줄 잘못 알았지만 그래도 그 기도하고 가는 게 얼마나 그 좋습니까, 여러분. 어? 일하고 바로 가셔야 되는데 가기 전에 30분을 기도하고 가라고 하니까 다들 와가지고 기도하고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들 중에 내가 있겠다. 이건 주님의 약속이에요. 주님은 약속한 건 절대로 변기하지 않습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와서 모일 때도 정말 주님이 여기 와 계신 것을 내가 믿고 기도하고 고백하고 이렇게 되면은 주님이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저는 이 교회 성도들이 이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는 사람은 경험을 하게 되고 모일 때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하게 되면은 정말 모이기를 힘쓰는 그리스도인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이제 오실 때 그 사람의 돌이 떨어지면 그를 가로로 만들 것이다. 지금 뉴월드 오더 사람들 일루미나티는 이 세상 끝에 머릿돌이 자기들이 될 줄 알고 지금 눈 하나 딱 해놓은 걸 갖다 올려놨지만 그러나 그들의 양심이 있으니까 딱 붙였지 않고 붕 떠 있죠. 그러나 그 자리는 그들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오시면 어떡하느냐. 지금 그들이 머릿돌이 되겠다고 한 저 그리스도를 주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자고요. 우리 계시록 19장 보겠습니다. 엄마. Revelation 19. 19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베르보스 17.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서 있는데 그가 큰 음성으로 외쳐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새들에게 말하기를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다 함께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 위에 탄자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끝없이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고 하니라.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그 말탄 군과 그의 군대에 대적하여 전쟁을 할 것 함께 모였더라. 그러나 그 짐승이 잡히고 짐승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그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이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을 속이던 자라. 이 둘이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못에 산 채로 던져지리라.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말이 앉으신 분의 칼, 즉 그의 입에서 나오는 칼로 살해되니 모든 새들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여러분 시체만 딱 있죠? 어떻게 피냄새를 맡고 독수리들이 뭔지 몰라요. 까마귀, 독수리, 그 다음에 가마오리 뭐 이런 거 좀 더러운 새들 있죠? 이런 새들은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 엄청난 수억의 사람들이 주님 입에서 나오는 칼로 살해되어서 죽었어요. 수억이 죽었으면 어떻게 돼? 그럼 뭐가 될까요? 옛날 노아 때는 물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물 압력으로 프레셔로 그냥 쏙 들어가가지고 이 지구 땅속으로 전부 들어갔지만은 그때는 갑자기 죽으니까 어떻게 장사 되나요? 새들이 다 살을 먹는다 그러지. 이건 참 비참한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 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살은 이건 살덩어리가 소보다 못한 거야. 여러분 소는 죽여보세요. 소 죽이면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피업회사 있을 때 경험했다고 그랬잖아요. 뭐 가죽으로부터 내장 뭐 혓바닥까지 다 먹어요. 에? 그리고 그 값이 없는 구두도 만들고 옷도 만들고요. 거기서 악교도 만들고 별거 다 만들어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되죠? 요즘에 뭐 얼마인지 몰라. 장례비가 얼마 들어요? 수만불 들잖아요. 제대로 하려면 말이지. 그 뭐 이거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말이지.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나 죽으면 화장해달라고 그러잖아요. 또 어떤 목사님은 나 죽으면 그냥 가만히 툴툴 말아가지고 어디가 파묻으라고. 죽으면 뭐 내가 없는데 이게 살덩어리인데 뭘 그렇게 모십니까? 하여튼 인간들은 끝까지 모셔달라고. 제사 받아먹고 말이죠. 억지로 못하는 거 채워놓게 만들고 말이에요. 그러나 정말 생명 있는 사람은 그걸 다 초월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축복받은 사람들이라는 걸 알고 절대 우리는 불평할 것도 없고 구원받은 사실 하나만 생각하면 뭐가 불평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 같은 사람 20년 동안 한 주임을 떠나는 사람들 이렇게 구원해가지고 목회자를 만들어주셨는데 뭐 불평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당한 그런 고난과 억울함과 모욕과 이걸 정말 안다면 십자가의 그 고통을 안다면 뭘 우리가 불평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정말 심히 가까운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죽은 자들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벌떡 일어나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빛을 받아서 빛을 비춰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깨어서 기도하며 항상 그날을 바라보며 졸지 않고 자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항상 모이는 힘씀으로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는 모두가 되게 하시고 공의를 향하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